자 이제 당 충전 되셨나요? 달려봅시다. 아직 네 개나 남았어요. 뒤에 것도 네. 심각한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약간 머리 아파요 지금 근데. 앞에 혼인 취소 유형 8가지를 네. 정해봤는데 지난 시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악취를 숨겼을 때, 전 정신적인 문제가 네네. 있는데 그걸 숨겼을 때나 그런 학력이나 직업, 재산 이거 완전히 다 순사기꾼. 네. 그리고 범죄 전과를 속였을 때. 그렇죠. 그리고 출산 경력을 속였을 때 다 취소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혼인 신고를 할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 이게 사안을 보시면 돼요. 네. 좀 아프신 분이었나? 이 사건의 원고가 네.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정신분열증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사안이에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신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와서 이제 그 사안의 주인공이 교제를 하다가 이 여성분이 임신을 하는데 임신 사실을 모르고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합니다. 네. 이게 이 여성분의 정신적과 신체적인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네. 남자의 결혼 전력이 드러나요. 그때부터 여자가 이제 정신분열증이 점점 이제 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남자를 때리고 자해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분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중에 남자한테 이끌려서 혼인신고를 해요. 자발적으로. 왜지? 그게 이상하죠. 근데 당시에 동거를 하는데 네. 여자 가족들이 다 반대했대요. 가지 말라고. 근데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이 남자한테 동거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니 우리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네. 자신을 학대한 사람한테 오히려 이렇게 미움뿐만 아니라 애정도 느끼라는 그런 양가 감정. 그래서 이 여자분이 당시에 남자한테 극심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너는 널 사랑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분 탓이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 여자가 온전한 정신적인 능력으로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자가 오고였으니까 네. 여자 손을 들어서 혼인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깨닫고 이거를 소송을 했네요?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판례 뒤져보면. 그래요. 아이를 가졌다고 속인 경우. 나 임신했어. 당신애야 책임져. 책임져. 딱 그렇게 쓰죠. 근데 이제 자신의 애가 아니었거나 아니면은 임신이 아니었거나인가? 네, 그게 이어지는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 드라마에서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구조는 똑같아요. 네. 남자 여자가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가 분명히 다른 남자 사이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한테 너의 아이다 임신했다 거짓말 한 겁니다. 네. 남자도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죠. 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까지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가 보기에 애가 자랐는데 나를 안 닮는 거예요. 실제 판례 문구예요. 네, 그래서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화가 난 남자가 일단 혼취소송하고 네. 승소하고 이제 친생자 존재 뭐 친생 부인의 소 이런 걸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안인데 네. 여자 남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대요. 게임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서도 다 연인되고 그러나 봐요. 만난 지 석 달 넉 달 지나서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책임져라 그래서 결혼을 결심합니다. 네. 다 좋은데 네.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까지 다 해요. 근데 여자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주사가 엄청 심한 겁니다. 저런. 남자를 그렇게 때려요, 술만 먹으면. 남자가 못 견딘 거죠.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가 못 되겠다, 이혼해야겠다 하면서 네. 잠깐만. 설마? 검사했더니 아닌 거예요. 대박. 와. 법원도 이 사건에서 진짜? 역시 혼인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이 되게 많구나. 자, 일곱 번째. 네. 여기에 사안이에요.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부정. 지겨워. 아니 이런 반대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려고. 남자가 여자가 사귀던 중에 이것도 실제 판례 사안이에요. 네. 여자가 네 아이를 가졌다 얘기합니다. 맞다, 좋다. 결혼하자. 하고 결혼식 하기 전 동거를 시작해요. 근데 실제 이 동거 기간에 임신이 됩니다. 그런데 예정일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예정일 몸이 차이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애를 다 낳을 때가 예정일이 왔는데 그때 돼서 사실 나 그때 임신 안 했고 동거 중에 임신했다. 임신한 건 맞다.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자가 네. 신증후군 질병이 있어서 신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임신 유지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걸 알고 그런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엄청난 충격 받아가지고 별거하고 그때부터 혼 취소송을 합니다. 이건 판례 문구예요. 사실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임신을 했더라도 매우 위험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네. 아주 심한 폭행, 이런 강박으로 혼인신고 됐을 경우에요. 막 결혼 안 하면 넌 그냥 죽어 이러면서 막 팬 거예요? 이거 진짜 사대가 좀 심각한데 여자는 성노동자였고요. 남자는 성매수자였어요. 진짜? 그런데 성매매가 끝난 후 남자가 나랑 혼인신고를 하면
성매매를 하다 단속이 나와도 내가 보호자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 이로운 게 아니냐 이러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그래요. 여자는 당연히 미쳤냐고 내가 너를. 그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말 같지도 않아. 그때도 여자는 엄청나게 때립니다. 일주일 동안 가둬요. 잠도 못 자고 계속 일주일 동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못 견디니까 혼인신고 하자. 그래서 혼인신고 된 거예요. 당연히 이건 혼인 취소가 됐죠. 대표적으로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 취소 의사표시가 된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혼인 무효도 한번 주장해 볼 법한데 판결문을 보면 여자가 혼인 무효를 주장했다는 건 드러나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그냥 혼인 취소만 청구를 넣은 것 같아요. 혼인 무효랑 취소랑 또 다른 거예요? 혼인 무효는 애시당초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취소는 혼인 신고를 했지만 그것이 사후적으로 취소됐다는 거고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 방금 그 심한 네. 폭행으로 인한 사건이 지금 10년 전 사건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 잘 회복되셨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엄청 맞으셨어요 이분. 이거 트라우마 엄청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8가지요. 8가지 이제 판례를 알아봤는데 길어요. 길었는데 혹시나 저는 이제 댓글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사유도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뭐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